본교에 꿈나루 국악관현악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교육부 예술교육사업에 선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개발 및 취미생활 그리고 자기 표현 능력을 제공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박자 타운 파트 잘 먼저 시작하는 거 잊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통진중학교 음악교사 방지선입니다. 총 인원은 29명이고요.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지는데요. 현악기에는 가야금, 해금, 아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기로는 피리, 대금, 소금, 태평소, 그 다음에 타악기, 그리고 올해는 피아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거나 악기를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만 있다면 누구나 다 악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부는 친구들은 1학년들인데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는 거의 한 1년 정도를 해야 수준 높은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6개월 만에 지금까지의 실력이 이렇게 늘게 되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연주한 곡은 항해의 노래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해의 노래를 곡 선정을 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즐겁고 힘차게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과 아름다운 나라는 우리나라 강산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하고자 두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함으로써 국악기를 한번 다뤄보고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취미생활은 물론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소질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도 저희가 봤었고요. 무엇보다도 즐겁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 들어보고 관심 가져서 하게 됐는데 그 아쟁이 커서 생각보다 무겁고 힘들기도 한데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되게 많은 악기를 배울 수 있고 음악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유일하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고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공연을 나가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고 국악의 매력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악기를 혼자 하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악기로 함께 소리를 맞춰간다는 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도 못 보고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도 모르고 그랬던 학생들이 처음 이제 6월 달에 합주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한꺼번에 화합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합치다 보니까요, 개인이 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이 속에서 관계 형성을 좀 많이 배웠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스스로 공연이나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하는 모습에서 성취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를 바라봅니다. 꿈나루 고맙다는 저에게 기회의 연속이다. 스트레스 해방구입니다. 국민 중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쉼터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입니다. 행운이에요. 수고합니다. 사랑이다!